춥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크리스마스 12월 크리스마스. 말이었나? 크리스마스였지. 본인이 보태네요. 그때 맞춰가지고 진짜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엄청 고가의 엄청 고가의 목도리를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자필 편지까지 해가지고 아 편지 안 썼어? 편지 안 썼어? 아 그럼 아, 다시 할게요. 메시지 안 돼요. 아, 목도리 아니야. 목도리, 그러니까 목도리 다 색상별로 이렇게 돼서 다 어디 보고 여기 이렇게 보고 안 보시고 싶은데 보시면 돼요. 아, 여기 보세요. 秀智和梁世宗为了宣传我的女神是有斗娜来到双兔恋的网络节目沙龙点滴宣传，这让综艺新手梁世宗超级紧张啊。 처음이신가요, 예능이? 이런 거 정식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진지하고 원준이로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놀리고 싶달까? 현장에서 많이 놀리더라고요. 놀린 사람은 사실 이게 애정이 있고 아, 그 리액션이 좋으니까 막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놀림받고 있는다라는 걸 느끼세요? 아, 놀리... 그러니까 이거 아 이게 날 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면 아니 모르겠다 나도 재밌다 막 이러세요. 어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 모르겠다 재밌다. 타격받네요就这样被捉弄的失踪也太可爱了吧接下来分享秀智的暖心事迹还不断被纠正只能说这两个人的互动真的太有趣了 이제 춥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크리스마스 12월 크리스마스. 말이었나? 크리스마스였지. 본인이 보태네요. 크리스마스. 그때 맞춰가지고 진짜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엄청 고가의 엄청 고가의 목도리를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자필 편지까지 해가지고 아 편지 편지 안 썼어? 편지 안 썼어? 아 그럼 아, 다시 할게요. 메시지 안 돼요. 목도리 안 돼. 그러니까 목도리 다 색상별로 이렇게 돼서 다 선물해줬어요. 근데 이제 맞아. 제가 조금 보태자면 보태줘요.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해줘요. 좋은 얘기. 아니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려고 한 거였는데 크리스마스라서 포장을 좀 이렇게 산타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맞다 포장을. 아, 맞다. 포장을 좀 제가 생각했어요. 편지다. 포장을 네. 혼자서 그걸 다 했어요. 그 스태프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신 게 크리스마스 당일에 맞춰서 해주셨고 12월 25일. 근데 세종 씨가 생일이 12월 23일이었다고. 네. 고시네. 오케이. 내 생일도 얼마 전이었어? 문자 안 왔던데? 아, 미안해 내가 깜빡해가지고. 빨라 잘 먹고 좀 빠웠다.